젤린스키 대신 은돔벨레 기대됩니다. 나폴리 원정에서 유벤투스가 너무 크게 져가지고 이 경기는 그래도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나폴리 분위기 바꿔야 돼. 뭐 이젠 진짜 리그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라도 조금 계속 강력한 모습 좀 보여줘야죠. 챔스 준결승 밀란 더비인데 드디어 차례형 인터밀란 유니폼 입고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나요? 만약에 결승을 간다. 결승을 가면 하나 살 생각이 있습니다. 20만원 이하 옷은 안 사요 찬우 형이. 아니 뭔 개소리야. 어우 야! 와 카드라도 씨. 오씨 뭐야 유벤투스 킥 올라오는 거 오늘 좀 날카로운데? 어우 야 뭐하니? 야 어우 김민재 이 와, 와중에도 이 선택 좋다. 빌드업도 와 저게 퀄리티거든요. 그렇지 저게 아빠만 줘! 은돔 줘 그래! 제발 은돔아 진짜 제발 가자 은돔!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들 은돔벨레 혐오를 멈춰주세요. 지가 때려놓고서 지금 저런 슈팅 같은 거 때릴 줄 아는 친구입니다. 지난번 좀 때려야죠. 밀란 좀 골 먹을 때 지가 제일 욕해 놓고서 김민재 폭풍 드리블 폭풍 드리블 선택은? 나이죠! 아! 아 좋았다. 야 로코텔리 저거 잘 막았다. 오 라비오 오우 와, 와 씨. 막았어? 막지 않았어? 메레 막았을 거야. 야 유벤투스 무섭다. 이거 나폴리 이러다가 그냥 우르르 계속 연패하는 거 아니야? 야 운동은 오늘 완전 진짜 높이 그래 저거 맞아 저렇게 써야 돼. 근데 깜짝 반전 알고 보니 스팔레티 지시가 아니었어. 자기가 저렇게 뛰고 싶어서 저렇게 뛰는 거야. 쿼드라도는 무지하게 잘한다 쟤는. 어 근데 바로 뺏기고 운동벨레 웬절이야. 우리 아이가 잘하셨어요 지금. 쿼드라도는 드리블을 끝까지 따라가서 뺏어냈습니다 운동벨레가. 와 이거를 로카텔리 와 이 각을 봤어 씨. 와 김민재 진짜 존나 잘한다 진짜. 나 진짜 진짜 수비 좋다. 와 오늘 토트넘 수비 보다가 저거 보니까 와 수비가 뭔지 알겠다. 아 김민재 나이스. 김민재 와 근데 커트 했을 때 그냥 커트도 아니고 쟤는 와 그냥 갖다 주잖아. 이거 딱 로보트카 진짜 주는 걸로 딱 공 속도 죽여가지고. 네, 유벤투스와 나폴리 너무나 중요한 경기입니다. 나폴리가 최근에 뭐 챔스도 떨어지고 뭐 리그에서도 승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려운 상대를 만났습니다. 네, 일단 유벤투스와의 원정 경기에 왔는데 유벤투스는 사실 뭐 유로파 리그 여파 때문인지 몰라도 상당 부분인 지금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드필드에서 오늘 좀 힘이 있네요. 라비오, 로카텔리, 그다음에 미레티 이렇게 조합으로 나왔었는데 오늘 유벤투스가 우측에 있는 쿼드라도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고 요것과 맞물려서 미드필더들 그다음에 쿼드라도까지 활약이 맞물려서 오늘 이쪽에 사실 나폴리가 은돔벨레, 올리베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도 로테이션 돌린 거죠. 근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쿼드라도가 계속 초반부터 우측면을 파고들면서 날카로운 패스들을 많이 크로스를 많이 넣어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은돔벨레가 은돔벨레 위치가 꽤 높거든요. 저는 스팔레티 감독이 은돔벨레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지금 파악을 했다. 은돔벨레에게 단점을 보완해라 이런 얘기하면 이제 늦습니다. 저 친구는 이제 성장이 끝났어요. 스타일이 다 고착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만 보고 저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전 좋다. 물론 뒤쪽에서 있는 로보티카나 안기사가 고생을 좀 하겠지만 그거는 은돔벨레의 공격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나폴리가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유벤투스에게 시달렸습니다. 맞아요. 유벤투스가 좌우 측면에서 오늘 쿼드라도 필드로 해서 굉장히 좀 날카로운 모습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꽤 그 좀 위험한 장면들도 좀 있었고 나폴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포지션을 많이 가져오면서 좀 공격 작업을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었는데 제일 아쉬웠던 찬스는 사실 로사노. 나는 로사노가 그래요. 로사노가 스피드도 있고 그다음에 가끔씩 꽤 창의적으로 이제 빈 공간을 파고들면서 돌파도 해내고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알겠습니다. 아 다만 그냥 로사노가 그냥 패스할 때 제때 타이밍 한 번만 좀 패스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것이 제일 아쉬웠고 오늘 근데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미드필더들 아까 은돔벨레 때문인지 몰라도 안기사도 그렇고 로보트카도 그렇고 라비오 로카텔리 미레티 조합에 안기사 로보트카 그 다음에 은돔벨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조합에 3미들 대 3미들로 붙었을 때 생각보다는 좀 나폴리가 밀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로카텔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로보트카를 압박을 했다가 그다음에 조금 그다음에 로보트카 아래로 아예 내려가 버리면 본인이 따라가진 않고 다시 내려와서 위치 짓고 이런 플레이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미드필더를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계속 경기가 잘 풀렸던 나폴리의 이전 경기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반전에 들어서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가 지난 챔피언스리그에서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나올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활발하게 뛰는 그런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수비 굉장히 잘합니다. 네.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 김민재는 그냥 수비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위험한 상황에서의 클리어 이 위험 지역에서 그냥 벗어나는 그런 수비만 해도 잘한다. 아유 저렇게 안전하게 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해줄 법도 한데 김민재는 그 이상입니다. 김민재는 그렇죠. 그냥 걷어내는 볼이 없어요. 그냥 좀 압박을 연결이 되도록. 그렇죠.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틈새를 찾아서 패스를 해주고 물론 그러다 보면 가끔씩 패스 미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10번이면 9번 정도는 굉장히 적절하게 앞쪽으로 패스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게 다시 공격으로 빠르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만 보면 정말 수준급의 선수다. 그렇죠. 엄청나죠. 사실 그 난이도 훨씬 어렵지. 진짜 저런 수비수가 진짜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내가 공을 처리를 해내면 그게 다시 우리의 공격으로 연결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니까 진짜 엄청난 플레이들을 보이고 있고 저런 점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좀 더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그 주로 이제 밀리크 선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라비오가 나중에 이제 대학산방향으로 침투했을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공략을 주로 이 황대주스가 있는 쪽, 그 다음에 올리베라가 있는 쪽 그러니까 나폴리 입장에서는 왼쪽이 될 거고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우측이 될 텐데 요쪽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훨씬 좀 많습니다. 코스티치는 그냥 와이드하게 서가지고 와이드하게 서서 이쪽에서 크로스 올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신에 반대편에 있는 오른쪽에서 이제 침투해서 들어가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뭐 이제 전반적인 경기를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스팔레티 감독 깨달았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더 신경 쓰라는 정도의 얘기는 해줄 것 같아요. 어쨌든 전반전은 양 팀 다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득점 없이 0대0으로 끝났네요. 네. 유벤투스의 벤치에 포그바가 있습니다. 후반전에 네. 포그바 은돔벨레 대결 과연 성사될까요?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와 김민재 잘 막았다. 골킥 와 김민재 와 그래도 손 들고 바로 저 수비하는 저 그러니까 저게 중요해. 손만 들고 있지 말라고. 자 올리베라 저기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어우 와 김민재 지금도 봐봐. 전력질주해가지고 순간적 순발력과 가가지고 커튼 미쳤다 진짜. 이건 진짜 잘 먹었다 지금은. 아 키에사 넣네. 키에사하고 디마리아 둘 다 넣네. 어우 와 이거 안 막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와 디로렌초 진짜 나이스입니다 이거. 와 정면. 거의 처음 기회 아니야 이거? 이렇게 헤더하고? 골라! 왔다! 와 이거 진짜 패스 좋았는데. 어? 디마리아. 아 이거 빡세다. 아 열렸는데 아 들어왔다. 이거는 디마리아가 잡은 순간 이거는 디마리아가 저런 거 처리 잘하니까 저거 그 로보티카 저거 파울 안 주나? 지금 나폴리 선수들 다 항의하고 일단 자 파시블 어택킹 파울 일단 체킹 중. 아 득점 와 득점 취소 피키, 아니 득점 취소 피킹 아 피킹 한다 프리킥 프리킥이야 김민재 와 오야 와 와 김민재 와 블라우비치 이 타이밍에 블라우비치 넣는다고 근데 아웃 아 들어갔어 나갔어 아 아웃? 아웃 아웃 와 와 김민재 발 잘 뺐어 저거 맞아 걸었으면은 걸렸지 저 보통 수비수 같은 거면 갖다 부딪히거든 갖다 박지 저거 뒤에 있어 발레 나 이거 발레 대박 미쳤다 이거 와 이거 알 먹었네 대충이 알 먹었어 프리킥이다 마지막 라스트 프리킥 경기 안 끝났어 와 라스트 프리킥 오 잘 쳤다 프리킥 아 디마리아가 제일 무섭다 씨 아 진짜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진짜 너무 치열한 네. 경기였었고 마지막에는 선수들이 힘이 좀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오픈 게임처럼 그 경기가 맞아요, 맞아요. 벌어지면서 네. 양 팀이 계속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계속 기회들을 만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폴리가 이겼네요. 그렇죠. 특히나 나폴리가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유벤투스는 교체 투입된 선수 디마리아의 존재 때문에 체력이 좀 있는 디마리아의 존재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꼈었던 나폴리였었고 그렇죠. 아, 물론 이제 나폴리도 교체를 많이 했지만 디마리아만큼의 위력적인 선수가 있느냐 벤치에 그건 아니었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오는 차이 때문에 사실 후반 막판에는 유벤투스에게 많이 시달렸었던 나폴리였어요. 그러면서도
득점이 나왔는데 VR로 취소가 되고. 그렇죠. 그게 컸지. 그리고 또 키에셀 돌파가 있었는데 골라인 아슬아슬하게 아웃되면서 골이 취소가 되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유벤투스가 나폴리보다는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야. 사실 득점이 되기도 했고. 두 번 골망을 흔들었지. 그렇지. 근데 그게 둘 다 취소가 되면서 오히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좀,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들어갔던 선수들 이제 유벤투스 입장에서 키에사하고 이제 디마리아 선수가 들어간 게 가장 중요했었는데 이 두 선수는 원래 이제 주전이라고 봐야 될 선수들인데 디마리아가 확실히 진짜 이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게 와 들어가자마자 분위기를 확 바꾸는데 진짜 우측에서 완전히 우측면을 자기가 휘어잡으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이제 시간대가 나폴리 입장에서 당연히 지쳐 있는 이 시간대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쪽의 상황에서 이제 로버트카가 그 이전만큼 그렇게 수비 백업을 자주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래요. 공격에 이제 힘을 쏟아야 되는 게 0대0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공간. 올리베라는 더군다나 수비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올리베라가 수비를 아주 잘하는 풀백이다. 라고 보기에는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진짜 디마리아가 잘 활용을 했었고 오늘 경기에서는 미드필드 지역에서 특히 로버트카 같은 그러니까 루카텔리 선수가 너무 활약을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벤투스가 밀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측면에 왼쪽에는 키에사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디마리아 이런 거를 활용을 잘해서 나폴리를 정말 거의 위기까지 몰아넣었었죠. 근데 이 흐름을 바꾼 거는 사실 김민재 선수의 수비도 솔직히 크긴 했습니다. 아 컸죠. 엄청나게 컸고 특히나 막판에 다 지쳐있고 상대에게 분위기 내주고 그 다음에 집중력 잃어버려가지고 본인들이 볼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상대에게 볼을 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약간 나폴리가 내려가는 타이밍이었는데 김민재가 그냥 수비를 잘하는 게 아니고 막 부딪히고 하면서 뭐랄까 상대를 이렇게 거칠게 다루면서 끝까지 버티는 선수는 김민재가 유일했어. 이거 진짜야. 국뽕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나폴리가 정신줄을 잡고 버텨낼 수가 있었어요. 순간순간에 그 수비 장면이 너무 터프하고 너무 정확하고 몸을 뭐 아끼지 않는 그런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 동료들에게 각성을 시키게 하는 그런 효과도 나는 자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당연히 이제 김민재 선수가 패스미스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위기 상황을 겪은 적도 한 번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후의 플레이들 자체가 워낙에 좋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들에서 나폴리가 이제 실점하지 않고 넘길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있었기 때문에 라스파도르 선수가 득점이 나올 수 있었는데, 와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라스파도르 선수가 슈팅을 해서 그게 들어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 나폴리에게 좀 운이 따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었고, 그 발리슛이 거기서 때렸을 때 각도도 많이 안 열렸었기 때문에 득점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어쨌든 좋은 집중력으로 정확한 임팩트를 가져가면서 득점이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유벤투스 원정에서 그렇지. 무승부만 돼도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사실 진짜 후반 막판 분위기 보면 뭐 이미 홈에서 크게 이겼으니까 또 이제 무승부 돼도 이건 괜찮다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라스파도르의 득점이 나오면서 나폴리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렇지. 승리가 절실했지. 예, 챔스에도 떨어지고 리그에서도 무승부가 있고 이러면서 별로 지금 나폴리가 그 초중반 기세에 비해 있을 때는 완전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 승리로 다시 한번 기세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정말 이러다가 정말 뭐 우르르 무너지면서 우승 놓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런 확률은 정말 너무 희박하지만 너무 높지만 그런 생각도 약간 들락말락 했단 말이야. 그런 게 그런 분위기가 약간 스물스물 연기처럼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연기를 확 덮어버리네 오늘 승리로. 예. 근데 몇 가지 이제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크바라 선수가 이제 뭐랄까 그냥 그러니까 지쳤나 이런 생각이 이제 먼저 들고 이 선수의 플레이가 조금씩. 뭔가 슈팅을 때릴 때 예전 같으면 야 때리면 저거 들어갔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때리면 뜨네 빗나가네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걸 봐서는 지쳤나 이런 생각도 좀 있고 물론 그럴만하죠. 빅리그 와가지고 첫 시즌 너무 잘해줬는데 지금 대회도 너무 많이 치렀고 그러니까 뭐 지칠만한 것도 있는데 크바라 선수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살짝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오시멘 같은 경우에 오늘은 오시멘을 아예 봉쇄하는 전략을 쓰니까 막히네 이 선수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동안 우리가 오시멘을 받았을 때 그런 느낌들은 아니었고 로버트카 역시 또 지쳤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예전 같았으면 한창 좋았을 때 나폴리 같았으면 로버트카가 본인이 위치를 잘 옮겨 포지션을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공을 끊임없이 받아내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전달을 해줬던 선수였는데 오늘은 뭐 로카텔리나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선수가 번갈아면서 두 번 번갈아면서 계속 붙으니까 본인이 그걸 잘 못 떨쳐내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시즌 거의 후반부 그것도 나폴리가 우승이 거의 결정된 상황에서 나왔던 게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폴리가 오늘 경기를 승리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이제 우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이제는 좀 많이 내려왔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 인테르랑 홈 경기 아직 남았거든요. 좀 살살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뭐 오늘도 재밌는 경기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벤투스 팬들에게는 좀 그쵸.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두 골이나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나는 유벤투스가 못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진짜 한 끗 차이긴 한데 그런 거 있어요. 오늘 밀리크가 너무 존재감이 없었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블라우비치가 물론 최근에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까지 늦게 투입하는 게 맞았나? 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해요. 그리고 알레그리 감독이 키에사랑 디마리아 동시에 넣어가지고 경기 막판에 그렇게 분위기 확 가져온 거 이거는 솔직히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들긴 한데 뭐 어쩌겠어. 뭐 결과적으로는 뭐 다 로테이션 돌려서 그 주전급이 아닌 선수들이 대거 나왔던 상황에서 그래도 실점하고 안 한 게 버틴 게 용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럼 주전급 선수를 넣었으면 오히려 그렇게 경기 나폴리가 정신 못 차릴 때 득점을 오히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평가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나폴리가 유벤투스 상대로 골랐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약간 좋아하는 느낌이었는데 그건 기분 탓이죠? 또 졸려서 그렇지? 아니에요. 그 어느 때부터 와! 막 하는 원래 저 그런 표현 잘 안 하시는데 아니.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이런 프레임 씌우지 마. 아, 네. 프레임 씌우는 게 아니고 그거 제가 좀 네가 제일 나빠. 제 기분은 좀 약간 좀 그런 기분이었는데 아니, 본인이 아니.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예, 그거 아닙니다. 경기가 네. 비가 와가지고 선수들이 네. 힘들었어. 네. 아닙니다. 힘들었어. 네. 비가 많이 와서 선수들이 힘들었다고요. 네.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기분 탓이에요 그거. 그러지 않았대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